오늘 완전 최악이었지. 돈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요새 창고에 댕긴 사람이 어딨노? 아 진짜. 이리 예쁜 아가씨가 겁도 없이 혼자 나댕기면 안 되지. 지금 시간이 몇 시고? 어? 잘은 몰라도 야가 지금 걸친 것들 전부 다 돈께나 준 것 같은데요. 내가 일부러 엿들을 낳은 건 아니지만 어이 너무 그래 밝히지 마라. 차 없으면 남자도 아이가. 어? 그게 아니고 뭐... 여기는 하도 안쪽이 되놔서 쥐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요? 들었지? 고분고분 안 굶어. 지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수가 있다. 어? 저 이거 거기에 현금 한 20만 원 있고요. 카드는 정지됐고 진짜 그것밖에 없어요. 보기보다 그래 머리가 나빠 보이진 않네. 그래 빨리빨리 끝내자. 일단 벗어라. 네? 벗으라뇨? 아, 알아서 벗으라고. 내가 벗겨줄까? 어? 아, 스탑. 그건 됐고. 그거 벗어라. 이거요. 이거 명품 같아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이거 짝퉁이에요. 팔아도 돈도 안 돼요.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고. 누가 그런 것도 모를 줄 아나. 어? 진짜 이거 팔아도 얼마 못 받아요. 알겠으니까 일단 벗으라고. 이 정도면 못해도 100원 나오겠는데요? 여자 냄새를 못 맡은 지 오래돼갖고 슬슬 흥분되는데요. 자, 그만하고 가자. 불을 이어 놓았다 생각하소. 잠깐. 된장녀 만난 기념으로 한 장 찍고. 니 똑바로 살아라, 어?
명품 보고 개떼처럼 몰리들지? 아이씨, 그 가시나 그거 완전 개털이던데. 내 쪽팔리갖고. 뭔 소리고? 개털이라. 혹시 그거 진짜 짝퉁이구나? 어? 짝퉁 A급도 아니랍니다. 완전히 속았네. 그래, 동갈기 사트만. 하여튼간 요새 가시나더라. 아, 내가 이래서 연애를 안 한다니까. 그래도 그 재킷이랑 가방 모두 다 합하면 돈 좀 들기다. 가격 확 낮춰서 다시 올리라. 한 30분 나올게라. 와, 짝퉁인데도 그렇게 나와요. 와, 대박이다. 출소 축하합니다. 출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준땡님, 출소 축하합니다. 우! 형님, 아니 촛불 안 끄고 뭡니까? 아, 새끼들. 방에 갔다 온 게 뭐 자랑이라고 촛불까지. 아, 형님 빨리. 아무튼 고맙다. 그래도 너희밖에 없네. 기분 좋다. 자, 마시자. 예. 얘기. 너희들 그동안 뭐 해서 먹고 살았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냥 동네 얼라들 삥땅 좀 치고. 그래, 잠은? 요새 찜질방도 잘 돼 있거든요. 웬만한 여관보다 좋은 데도 있고 지내면 안 돼. 아, 찜질방이 뭐가 좋노? 하루 이틀 이제 세 달째 이래 살라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형님. 그래,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다. 이제 내가 나왔으니까 달라지겠나? 형님. 그래, 이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기다. 자, 앞으로 다가오 찬란한 인생을 위하여! 위하여! 이것은 분명 장밋빛 인생을 위한 건배였다. 하지만 사장님 얼마입니까? 아, 네. 4만 8천 원 나왔는데요. 4만 8천 원이라. 와, 돈이 없나? 병배야, 네 돈 좀 없나? 어, 잠시만. 이게 다다. 그래도 6천 원이 모자라는데요. 아이고 사장님, 우리가 오늘 하도 기분이 좋아가 좀 마시다 보 이래 됐는데 6천 원 그냥 외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가 죽겠구만. 6천 원이 네 집 개 이름이요, 예? 아니, 그건 아니지만. 내가 당신들을 뭘 믿고? 돈도 없으면서 오지게도 못 사트라 그래. 그래서 못 잘 낀데. 젊은 사람들이 왜 이리 양심이 없어? 아, 빨리 친구를 부르든지 문자든지 좀 하소. 아, 예. 에 몰리면 어김없이 발휘되는 사기꾼들. 그들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도주를 선택한다. 아까 그 아줌마 표정 봤어요. 완전 대박. 그러길래 아줌마 좋게 말할 때 깎아주지. 그러게 말이다. 나오자마자 이게 뭔 일이고. 그래도 오늘 찜질방비는 챙기다 아닙니까? 내시가, 내시가. 아, 잘 찾아봐라. 혹시 뛰어다가
빠진 거 아이가? 그런갑다. 아씨 어쩌노. 그 순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박준태 앞에 찾아온 기회. 진짜. 아니 갑자기 그렇게 다리 뻗으면 어쩝니까? 적반 화장도 유분수지. 눈은 와달고 다닙니까? 예? 아주 그냥 좋아서 죽더만. 아니 한참을 어린 새끼들 지금 어디 수작질이야? 괜찮다. 너희들 내 가만둘 줄 아나? 한 대 가지고는 모자라시나? 개 맞듯이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어? 잠깐만. 제가 어쩌면 되는데? 진작에 이리 나오셔야지. 잘난 척 있는 척은 다 하더만 고작 이기다가 지금 우리하고 장난치나? 웃자까요? 확 지기삐까요? 1, 2, 3번 중에 골라봐라. 그게 뭔데? 아씨 고르라면 고를 것이지 말이 많노. 1번요. 어? 1번? 저한테 딱 맞는 거 골랐는데요. 그렇네. 길어. 에? 안 들리나? 정말 가랑이 사이로 길어. 여기만 지나가면 조용히 보내줄게. 난 소리하고 댕기라. 전국적으로 쪽 팔리게 해줄 테니까. 오빠, 일어나라. 괜찮나? 드라마, 아가씨 집까지 잘 가려다 주고. 불과 한 시간 전까지 제대로 살아보리라 맹세했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막막하기만 한 현실 앞에서 이 모든 건 부질없는 다짐이었다. 걔랑 못 모서 죽은 귀신이 씨 있나? 와 그러노? 무섭구로. 내가 이게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형님, 형 좀 안 드십니까? 오랜만에 한 끈 했더만 노곤노곤하네. 아까 형님 게이라 할 때 그 카리스마 눈빛 아직 안 죽었던데. 그래 성충이는 설리풀 먹고 살아야 되는 것 같다. 오늘 세상 느끼게 해주네.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형님 이거 짱구 다음으로 완전 웃긴데요 이거. 새끼 수준하고는. 야 니도 이제 성인인데 이런 거 좀 봐주라. 놀리지 마라. 이제 슬슬 아들 나올 시간이네. 부리부리한 게 딱인데. 네 혼자 할 수 있겠지? 저런 얼마나 뭐하지?
제가 핸드폰 배터리가 다해서 그런데 핸드폰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아, 뭐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저 도둑놈 좀 잡아주세요. 잠시만요. 야, 엄마! 모든 건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진행됐고 이번에도 성공이었다. 생긴 거 보니까 공부도 못하게 생겼던데 이걸로 채팅하면 우리한테 적당한 게 더 낫지 안 그랬습니까? 그래. 근데 영배, 이 새끼 날이 갈수록 연기가 자연스럽다니까. 이 혹시 연기 학원 댕기나? 내가 진짜 진지하게 이기면 나갔어야 되는데. 으이그이 기업은 낫더라. 이 지갑도 사이트 한번 올려봐라. 좀 됐구나. 시간이 몇 시고? 오늘 학원 간 날도 아니고 이 시간까지 뭐 했노? 이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책 사라고 돈 줬더만 그거 홀랑 다 쓰고 들어와? 그게 아니고 도둑 맞았다. 뭐? 도둑을 맞아? 이게 어디서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노? 아 진짜다. 뭘 그렇게 생긴 놈이 와서 폰 빌려달라더만 내 폰이랑 지갑이랑 들고 도쿄다고. 진짜가? 네 지금 거짓말 하는 거면 죽는다. 아 그렇다니까. 엄마 이렇게 달달 볶을까봐 지금 들어온 거다. 아, 짜증나. 아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고 단지 당기지. 그렇게 허술하다니까 안 당하나? 네 근무하고 기억하나? 난 또 내한테 작업 치는 줄 알고 얼굴 유심히 봐뒀다. 그래? 내 그것도 가만 안 듣기다. 아니 세상에 훔칠 게 없어서 아 책사들을 훔쳐요? 진짜 인간도 아니다. 학생, 그 사람 얼굴은 기억납니까? 네, 키는 한 170 정도 되고요. 호리호리한 체형에 허염 얼굴 쪽제비처럼 생긴 게 말투는 떠벙하고요. 그 한 사람만 있었어요? 네, 그 옆에 아저씨 둘이서 그 쪽제비 잡으러 간다고 뛰어갔는데 못 잡았는지 안 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 근처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그 일당 하나랑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요 원래 그 동네가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최대한 빨리 알아볼 테니까 연락 기다려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뒤따라간 아저씨들도 눈빛이 구린 게 좀 이상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 옷이랑 가방, 심지어 구두까지 다 벗겨갔어요. 그 가방은 A급인데. 아무튼 그 사람들 꼭 좀 잡아주세요. 자기야, 빨리 얘기해라. 그게... 아이고 진짜네. 그게 그러니까요. 그 자식들이 우리 오빠 때리고 바닥에 막 기하면서. 아휴, 내가 진짜 억울해가지고. 수사팀은 한 달 사이 비슷한 장소에서 폭행, 갈취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고 수사하던 중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범행 인물의 인상착의와 수법이 비슷한 점을 발견, 범인을 동일 인물로 추정하고 그 일대를 탐문 수사하여 수사망을 좁혀갔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시끼가 야 부자는 다야? 아이씨 아이고 행님 이리 죽자고 술을 마시면 어쩝니까? 야 누군가 누 에헤이 우리 행님 술 많이 취했나 보네 아이고 행님 술 빼러 갑시다 갑시다 영배야 어? 내 포지션은 망보는 건데 아저씨 볼일 다 봤으면 이제 우리 볼일 봐야지. 응? 어이, 아, 에이, 아, 진짜. 뭐? 내 이 돈 벌라고 거짓거리 한 줄 아나? 아, 진짜. 멀쩡하게 생긴 양바이. 이리 조용히 사람 물먹이면 안 되지. 깜빡 나온지 얼마나 됐다고 또 잊으시고 어? 도둑질도 훔치본 놈이 한다고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쩝니까? 아 이 자식 골 때리네 우리라고 뭐 이리 살고 싶은지 압니까? 그런데 어쩝니까? 세상이 우리 안 받아주는데 그렇다고 범죄가 성당화 되는 줄 아나? 다 내가 끌어들인 겁니다 대표로 내만 잡아 넣어 주이소 형님 임마 이거 피해자들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요 고맙네 이래 증거물까지 확보해주고 그래 현금이야 다 썼다 치고 장물은 다 어쨌노? 다 팔았지 않나?
우리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재인 것 같다. 어떻게 실수 한 번을 안 하노? 그러게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손 씻을 생각을 했는지. 안 그렇습니까, 형님? 그래. 오늘은 큰 건 하나 했으니까. 자, 기부이다. 와, 형님. 어제 주신 것도 그대로 있는데. 잘하면 잘하는 만큼 돈을 줘야지. 안 그럴라? 이참에 니 옷 하나 사입어라. 맨날 그 뭐고? 더 만나게. 그래. 맨날 트레이닝이나 입고 댕기고. 어이구. 왜? 근데 컨셉인데. 이소룡 형님 하면 노란색 줄이니, 김영배 하면 회색 줄이니. 그래 그래, 그건 이해를 하고. 오늘 이게 제일 큰 수화가 아이가? 돈 좀 내겠지? 하모요. 잠시만 형님. 저걸로 하면 되겠네. 사이즈도 무게도 딱이네. 이마 이제 전문가가 다 됐네. 저걸로 보내라. 우와, 대박이다. 저번에는 벽돌, 이번에는 돌멩이. 다음번에 뭐 할까요? 이거 받은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네. 완전 똥 씹은 얼굴일까요? 박준태 일당은 총 10회에 걸쳐 3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해 현재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심야시간 기각길 금품 갈취 폭행과 같은 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시고 저희 경찰도 국민들의 안전한 기각길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